세상에는 수많은 포유류가 있습니다. 그 포유류 중에 발달이 제일 느린 포유류가 있는데 바로 인간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라서 태어나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웬만한 포유류는 태어나자마자 잠깐 주저앉아서도 걷고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걷기까지 빨라야 10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가장 더디죠. 가장 오랜 시간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어떤 자녀는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도움을 받는 자녀도 있어요. 부모도 또 그렇게 자녀를 죽기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돌보기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시력이 0.01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력이 어떻게 되나요? 제 시력이 2.0, 1.5거든요. 미국 소아과학회 자료에 의하면요, 생후 30일부터 20.3cm에서 30.4cm 거리에 있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cm, 30cm. 그리고 익숙한 소리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면서 볼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젖을 먹이는 엄마의 눈을 보거나 또그 소리 나는 쪽으로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면서 사물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색깔은 볼수 없습니다. 유란이가 태어난 지 30일 정도 되었을 때 보는 시선이에요. 이렇게 보입니다. 생후 50일 정도 되어야 흑백 보비를 볼 수가 있고요. 부모와 눈맞춤을 시작하면서 깔깔대면서 웃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약한 50일 정도 됐을 때예요. 그리고 생후 90일 정도 돼야 이제 색깔을 바로 원색을 볼수 있게 되고요. 가시거리는 45cm. 45cm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멀리 있는 사물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cm 정도 거리에서 까꿍까꿍해야 그 아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45cm 정도. 자, 오늘이 유란이가 태어난 지 98일 되는 날입니다. 120일 정도 되어야 이제 원근감도 생겨서 거리를 가늠하면서 손을 뻗어서 뭔가 물건을 모비를 잡으려고 만지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120일 됐을 때예요. 자, 180일 정도가 되면 엄마의 신체 일부만 봐도 엄마인 줄 알기 시작해요. 엄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파스텔 톤까지도 구분하는 시력을 갖게 됩니다. 자, 1년 정도가 되면 이제 성인의 시력 정도로 좋아지긴 하는데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시력은요 발달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 이제 1년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시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자, 시력뿐만 아니라 사람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자녀들의 뇌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TV를 가까이 보게 하면요, 이제 한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TV를 가까이 보게 하면 아이들의 시력뿐만 아니라 뇌까지 망가뜨리는 위험한 일들을 부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귀찮다고, 이제 한 살, 두살 되니까 귀찮다고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탭 같은 거 쥐어주는 것은요, 마치 그 어린아이에게 농약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먹으라는 거죠, 농약을.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망가뜨리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에 교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보면서 알아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될수 있고 미래가 될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는 그것이 그 자녀들의 미래가 되고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불교 문화와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이슬람 문화와 사상을 배우면서 무슬림이 돼요. 유대교, 힌두교, 유교,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선교로 다녀온 이 대만은요, 인구가 2,390만 명입니다. 그 중에 98%가 중국 한족입니다. 불교가 35%고 도교가 33%입니다. 기독교는 7.4%입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한 곳은요, 청주공항에서 비행기로 타이베이까지 2시간 정도,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차로 2시간 7분 걸렸어요. 147km를 달려서 타이중으로, 또 타이중에서도 산지에 살고 있는 타이야족 교회로 갔습니다. 가는 길도 얼마나 구불구불한지요,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요, 선교하기 전에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타이야족은요, 대만에서도 공인된 원주민이 총 16개 부족에 있는데, 16개 부족 중에 두 번째로 큰 부족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타이야족의 원주민 복장입니다. 저에게 이 복장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 원주민 복을 직접 다 만들어 있습니다. 셋째 날은요, 더 깊은 산지로 이동해서 두 개의 원주민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저 파란색 라인이 쳐진 데가 바로 그 원주민 교회로 간 곳이요. 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틀 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장소를 우리나라 인공위성 누리호가 찍어 보내온 사진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저 점이 찍힌 곳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제가 보여준 몇 장의 사진과 지도를 보셨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사진과 지도를 향한 겁니다. 자, 이제 방금 지도를 봤기 때문에 대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지도로 대충 알겠죠? 우리나라 제주도를 45도로 꺾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만 지도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뭔가를 시선을 향하고 있어요.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은요, 나의 관심사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시는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몇 장의 사진들, 영상들을 자꾸 보여줬습니다. 뭔가를 막 띄워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봤어요. 우리 성교팀은 계속 피곤해 쩔어가지고 뭔가 눈이 감기고 있어요. 보기 싫은가 봐. 졸려. 졸려. 근데 여러분은 뭔가를 막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생각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봐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어딘가를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시선은요, 돈을 향해 있어요. 돈, 돈, 돈. 그래서 돈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의 시선은요, 주식 상황판에 향해 있습니다. 빨간불, 파란불, 올랐나 떨어졌나. 어떤 사람의 시선은요, 게임, 핸드폰 게임, 컴퓨터 게임, TV, 영화, 스포츠, 연예인, 정치, 종교, 맛집, 유튜브, 틱톡, 그거에 향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향하고 있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 선교와 섬김의 장소를 향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시선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상처난 심령,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돈도 아니고 화려한 세상도 아니고 권력의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죄인인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의 시선과도 너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뭘더 맛있는 걸 먹지? 어디로 또 신나게 놀러 가지? 뭘 즐기지? 누가복음 5장 32장에 보면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수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사야에서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그치고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깨끗케 하라는 겁니다.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도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해요. 그런데도 왕과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결국 유다는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을 회초리로 막 채찍질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기쁠까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호되게 혼냅니다. 채찍질합니다. 막 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이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네. 그럴까요? 아니요. 자식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은 그 채찍을 드시면서 그 백성들을 때릴 때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 눈물로 죄인들을 향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뭐 하셔요?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시작.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한 징계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도 하셨다가 채찍질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마라. 여러분, 잘하고 있는 자식을 징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죠. 잘하고 있는데 왜 혼냅니까? 왜 때립니까? 근데 그런 부모도 있어요, 진짜. 그런 부모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 한가운데 낙망하고 쓰러져 있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그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왜? 희망의 메시지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예언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있네.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3만 개가 넘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다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고 이제 하나 남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남았다 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성경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말씀이 없으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마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었고 포로인 자에게, 갇힌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은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의의 나무라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상처 많은 나를 통해 병들고 못하고 부족하고 또 찢겨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으셔서 관리하시는 나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겨진 나무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심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관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리하실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신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피고서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이유,
남자를 다섯 번씩이나 바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이유도, 여리고의 삭개오, 또 베다니의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도 바로 이 이사야 선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슬픔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눈동자를 보니까, 그 눈망울을 보니까 늘 슬픔, 그리고 어두운 그늘이, 만족감도, 뭘 해도 즐거움도 행복도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달라지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늘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 늘 울고 있었던 사람들, 늘 마음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그 슬픈 눈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슬픈 눈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시선, 그들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의 시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는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만지시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소망 눈물 조각될 때에, 눈물 조각될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는 주님, 내 곁에 다가와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소망, 그 소망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내 곁에 다가와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나의 마음을,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춥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데 말씀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다시, 살게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 난 새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 상처난 내 마음 상처나니 다시 살게 하시 다시 살게 하시네. 오늘도 그 상처난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싸매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오늘 슬픔의 눈망울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대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결단과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과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또 감동적인 기적은요 어제 미니캠프 때 자세히 미션톡 시간을 통해서 나눴어요.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시면 돼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그 간증의 역사를 이뤘던지. 제 사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어요. 용납할 수 없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훼 이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단무지가 없었는데 단무지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나. 하나님의 시선이 그 땅을 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그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또 우리 선교팀의 방문과 그 기도와 찬양에 막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렸던 그 타이아족 여 전도사님과 그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대해 작은 것 하나에 대해 정말 큰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 말은 잘 통하지 않죠. 통역도 없이 그냥 막 한국말로 이해하는 거야. 한국말로 그냥 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당연히 못 알아듣지. 한국말 나는 어떻게 알아듭니까?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에 반응한 그 순수한 다음 세대들과 어른 세대들, 우리가 그곳을 떠나올 때 3일 사역을 마치고 떠나올 때 마중 나와서 막 손을 흔들어주면서 꼭 다시 오라는 그 성도들,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할지 몰라요. 왜? 산지 사람이라고 원주민이라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10살 남자 아이가 그 집회를 통해서 자유함을 입었다고 간증하면서 뭐 행복한 웃음을 짓고 집회 내내 눈물로 찬양과 기도를 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그 헤드폰을 쓰고 쉬지 않고 막 걸그룹 춤을 추고 있었던 그 다운증후군 아이가 헤드폰을 벗어 던지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 다른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은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만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과 같은 곳을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장래 너의 원주 워디션 This is paid the caution which I'm내 맘의 소망이
원조가 될 때 내 곁에 다 这一次我们韩国青少年事工意向团来到我们当中，实际的帮助我们泰雅中会哈该区大甲西的三间教会，从南市博爱教会到哈伦海教会。其实起初我们会有一些想法，因为不同的文化，但透过我们的韩国的文化，然后还有泰雅文化跟我们汉民族文化。 在这边有很好的算是对谈，然后想尽办法的，虽然听不懂彼此的这些语言，但是透过比手画脚，很快的就能够打成一片，真的这是很感到很意外，也觉得非常开心的事情。只要我们一起愿意，然后也在整个韩国青少年 施工意向团当中看到这群年轻人，也知道这当中有几位是高中生，我们也可以朝这个方向激励我们三间教会，也来学习我们韩国青少年青年这么棒的摆上跟委身，我们的摆上更多的小朋友更多的教会得到激励，这是分享，祝福大家。 만지시네
앞에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내 곁에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 반복된 실패 속에서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고 내 마음의 소망 기쁨도 행복도 사라진 우리의 삶 눈물 조각돼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는 주님 만지시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걸어라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을 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처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봅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해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시선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잠시 주님을 잊었고 주님을 떠났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여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때만 만지시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시고 상처 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씻어 나를 비추시고 상처 난 내 일어나 걸으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시선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향하는 그 시선으로 나의 시선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또 회복이 필요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의의 나무라고 주님의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용기 내어 다시 한 걸음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2월 한 달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감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또 대만 땅을 품게 하시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하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